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일보가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.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다음 수원시장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.8%,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가 39.6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선거구별 지지도는 모든 선거구에서 이재준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 지지도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준 후보가 앞섰습니다.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63.2%의 지지율로 26.7%의 지지를 받은 이재준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. 남성 유권자 지지도는 김용남 후보가 43.9%로 43.5%의 지지를 받은 이재준 후보보다 조금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여성 유권자 지지도는 이재준 후보가 48.2%로 35.2%의 지지를 받은 김용남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습니다. 한편 수원시민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.2%로 가장 높았으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6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수원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.1%로 39.3%인 국민의힘과 2.1%인 정의당을 넘어섰습니다. 수원시민의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8.4%가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.6%에 그쳤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오차 범위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입니다.